506시간 며칠이야? 거의 일주일이 넘죠? 와. 제가 여유만만 대타한 시간보다 긴 것 같은데요? 아, 삼겹살하고 비교를 해도 저것만 봐도 맛있겠다. 그 맛을 대충 알겠어. 진짜 맛있겠다. 아,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듯해요. 아우, 계속 찍었어요. 그리고 저기에 파래 마늘 아니고요? 마늘 아니요? 어머, 파도 구우면 단맛이 나더라고요. 진짜 맛있어요. 네. 저기요, 두 분 방송하셔야죠? 근데 통도 찍지 말고 우리 촬영 좀 해주세요. 네. 마늘은 한번 넣고요. 여러분 죄송해요. 다시 찍어드릴게요. 저희 사심을 채우느라 우리 손으로만 찍었네. 아니, 저 기름장 안 올려? 아, 나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. 여러분, 360도 해명. 아, 나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. 파도 굉장히 신선한 거 올렸네. 머리 좀 날, 머리 좀 날. 이게 뺏은 거 투성 많이 돼가지고 약간 마른 저의 팀인 거. 그다음에 여기 56시간 투성한 거. 엑티베이팅한 방법으로. 근데 이건 투성 전혀 안 된 거예요. 벌써 고기도 퉁글퉁글퉁글퉁글 이제 시작하는 거죠. 아, 네. 이게 뭔가 여기는 조금 네, 고추냉이. 고추냉이를 해서. 고추냉이. 와, 저. 지금 제작진이 저 좋아하는 고추냉이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. 끝내주는데? 고추냉이를 바로 올려요? 요새 저렇게 해서 먹는 고기들이 많은데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고추냉이의 맛이 돌면서. 아, 저 표정은 정말 진짜. 제 표정 왜 저래요? 저는 원래 좀 너무 힘들었어요. 저게 진짜 맞아요. 맛있으면 저래요. 향이 팡! 씹었을 때 육즙 팡! 맛있어서 커피 팡! 팡팡팡! 물 들었다 그러죠? 뭔가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나요. 806시간 동안 드레인. 더 숙성 많이 처음 먹은 게 뭐예요? 506시간. 아, 이거는 806시간. 더 좋은가? 소고기에다가 치즈 얹어서 먹는 그런 맛이 아, 진짜 맛. 치즈 맛이에요. 향이 이렇게 좋습니다. 부들부들해져서 꼬리꼬리하다는 뜻인가요? 아니에요. 꼬리꼬리한 맛 전혀 안 나요. 감칠맛이 나요.